근데 그러면서도 그 철없다는 미사여가 하나면 진짜 모든 게 용서되기도 했죠. 페이스북에는 대나무숲 페이지까지 따로 생겨서 익명으로 얼마나 많은 가십들이 올라왔는지 몰라요. 다들 아시잖아요. 왜 학회장을 하면 자동차를 하나 바꾼다더라, 또는 뭐 누가 누구랑 사귄다더라, 뭐 찾다더라. 그리고 눈 선배는 우리 학교 대나무숲에 빠진 출문의 상대였어요. 그 녀석은 친구가 나오면 사과하라면서 내 책상을 꽝 내리쳤어. 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지. 그 녀석이 등을 돌리기 전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 녀석의 면상을 발로 갈겨버려. 야, 야, 그게 내가 잘못한 거냐? 아, 누가 보면 내가 팬 줄 알겠네. 나도 그냥 괜찮다고 하려 그랬어, 알아?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. 남자가 백현수의 얼굴을 툭툭 칩니다. 향수 냄새가 진합니다. 경찰에 중재를 받았어도 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? 백현수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. 남자는 쉽게 고꾸라졌고 백현수는 그 위에 올라타서 계속해서 그를 때렸습니다. 계속해서!